한 전통시장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고 여기에 더해 수시로 타임세일까지 진행해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중동사랑시장의 이야기인데요.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던 중동사랑시장은 차별화된 전략으로 코로나19 위기도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중동사랑시장입니다. 각 점포마다 통로에 깔끔하게 마련해 놓은 매대를 통해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수요장터. 중동사랑시장은 약 7년 전부터 이처럼 수요장터를 운영하면서 점포별로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른 곳에는 없는 차별화를 꾀한 겁니다. 한 7년 전에 이제 좀 이제 주위 환경도 그렇고 이제 장사가 조금 많이 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 임원분들이 한 여럿이 모여서 이제 모색을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 이렇게 수요 세일 매대를 구해서 전 회원들한테 나눠주자. 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이제 만 원을 가지고 와서 뭐 두 가지밖에 못 사는데 그날은 뭐 여섯 가지, 일곱 가지를 살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좋다. 평상시에 대 이상 오는 것 같아요. 7년 동안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진행되어 온 수요장터. 이제는 고객들이 먼저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됐습니다. 저는 수요일 날 진짜 많이 기다려요. 막 여기 좀 신선한 것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집 저 집 되게 많이 사거든요. 막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좋아요. 상인들도 대부분 수요장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싸게 판매하지만 주말에 버금갈 정도로 손님들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주말이 원래 이틀 정도밖에 안 됐는데 수요 세일을 하면서부터는 주말이 3개 정도 된 느낌? 그래서 매출이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게 매출이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저 일반 평일보다는 수요일이 한 15%에서 20% 정도는 매출이 증가되고 있었어요. 중동사랑시장에서는 수요장터가 열리는 날 이처럼 타임세일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던 제품에 추가 할인까지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양파 2,000원짜리 1,000원씩 합니다. 10분씩만 할 겁니다. 10분. 대형마트에서나 볼 수 있었던 타임세일을 전통시장에서도 접하면서 고객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원래 양파값이 굉장히 비쌌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에 2,000원 해도 싸다고 생각했는데 두 개 주시니까 너무도 깜짝 놀랐어요.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대가 타임세일 수요일마다 하지만 지금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없는 한 대낮에 하니까 오히려 더 몰리는 것 같고 그래요. 다른 지역보다 저렴해요, 많이. 상인들도 되게 친절하시고. 상인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수익을 떠나 시장이 북적대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가로 드려도 그냥 뭐 마진을 떠나서 일단 손님들이 그냥 좋아하시고 하니까 좋죠. 저희도 좋죠, 일단. 손님이 몰린 자체가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다른 전통시장에는 없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고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중동사랑시장.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상인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Y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